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화전리에 나와 있는데요. 화전리에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완료가 돼 있는 그런 농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.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와 매매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미리 내부를 좀 들어갔다 왔는데, 정말 뭐 거의 완벽하게 리모델링 다 돼 있습니다. 굉장히 자재도 좀 좋은 걸 좀 사용을 하신 것 같고,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은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주택으로 지금 탈바꿈 돼 있는 상태고요. 일단 주변은 화전리 그 원주민 마을 내에 입지해 있습니다. 주변은 오래된 주택들로 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 분들하고 조금 화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일단은 진입로 부분 보면 뭐 그냥 편안합니다. 편안하고요. 마을 내로 일단 들어오시면 도로가 좀 보시면 폭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. 아무래도 마을 내 도로이기 때문에 넓진 않고 대신에 2차선 도로가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좀 편안한 평탄지에 자리 잡은 그런 아주 공사가 깔끔하게 거의 뭐 신축 같아요. 그런 느낌의 농가주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본 매물 일단 제가 차를 이쪽에 주차를 이렇게 해놨는데 주차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제가 좀 정면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 사이드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후진 주차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한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대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지적 경계상 이렇게 방부목으로 펜스 작업, 뭐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돼 있고요. 옆에 이제 수도 계량기도 보이고요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너무 차를 지금 바짝 앞에다 대놔가지고, 자.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. 대문 다 돼 있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메인 마당입니다. 메인 마당 잔디가 뭐 좀 자라 있긴 한데 잘 안 차게 돼 있고요. 소나무도 좀 심어 놓으셨고 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. 약간 그 디귿자 구조죠. 네, 디귿자 구조로 돼 있는 굉장히 예쁘죠. 여기 또 이게 이쪽에 처마 같은 거 좀 길게 빼시면 썬룸이나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좀 나올 것 같고 우측에 여기 보시면은 뭐 창고 같아요, 그죠? 창고도 살짝 확장된 부분이 보이고요.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해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예뻐요. 자, 이렇게 메인 마당 쭉 보셨고요. 이런 데 보시면은 다 화단도 꾸며 놓으셨고, 그죠? 이렇게 다 화단도 다 꾸며 놓으셨고요. 여기 야외 수도가도 있고요. 네.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쪽에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장비 자재들이 좀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어수선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그죠?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. 공사는 거의 뭐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주변은 조금 어수선하다 다 치워주시겠죠? 당연히 네. 이 정도 외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이 정도 외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좀 뭐 따로 보여드릴 만한 게 별로 없죠, 그죠? 자, 외관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. 바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내부가 정말 이쁩니다. 자, 현관문 보시면 다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. 우측에 신발장. 그리고 다 편백나무 마감, 벽체와 지붕, 편백나무 마감, 정면에 3단 슬라이딩 도어. 돼 있고요.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쭉 돌아서 좌측. 자,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. 특이한 거는 이렇게 창이 코너 창으로 가로 창이 이렇게 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왔다 갔다 할 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좀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창을 내신 것 같아요. 환기창 정도만 내놓으셨고요.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를 하나 하면 좋겠네요. 조금 이렇게 아담하게라도 붙박이 하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
굉장히 공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죠. 예. 방이 하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방. 여기에도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. 요런 뭐 간접등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센스 있게.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을 크게 안 빼셨고, 이렇게 환기창 정도 수준의 아담한 창을, 예, 빼놓으셨고요. 역시나 이쪽에 붙박이장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같은 컨셉의 방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붙어 있고요. 그다음 나오시면 이제 공용 욕실. 예, 욕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현대식으로 그냥 깔끔하게, 예, 무난하게, 예, 시공 다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좀만 가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. 자, 거실 공간도 보시면 여기 바로 마당 쪽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TV라든가, 예,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, 예, 이런 구조로 좀 돼 있고요. 아, 전형적인 그죠 시골의 그 어떤, 예, 약간 거기 여기가 이제 중정이라 그러나요? 뭐 하여튼 그런 구조로 또 쓸 수도 있고, 예, 딱 옛날 그 한옥스러운 그런 느낌의 구조로 돼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. 또 내부는 현대식으로 다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천장도 이렇게, 예, 공사 깔끔하게 돼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. 정면에 이제 주방, 거실과 주방이 이제 오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지 넓지 않은 주방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상부장이 없어서 조금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제 생각에. 네, 그 부분은 저 안쪽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요쪽을 좀 수납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자재들이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다 치워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요 다용도실은 편백나무로 다 마감이 돼 있네요. 이런 다용도실까지 또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또 이렇게, 예, 하나 있고요. 자, 여기 보면 또 아담하게 뭐 이렇게 뒷마당이 있습니다. 이렇게, 예, 굉장히 아담하게 돼 있고요. 이렇게, 예, 돼 있는 부분. 이런 사실은 문도 그냥 방화문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, 예, 굉장히 좀 좋은 도어로 다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시공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주방의 우측,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방이 크고요. 이쪽이 뭐 안방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큽니다, 방이. 예, 여기는 뭐 가족실이라고 그냥 봐도 될 것 같고, 방 안에 또 욕실도 하나 있고요. 네. 보시면 이렇게 같은 컨셉의 이제 디자인으로 욕실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고, 이쪽에다 역시나 붙박이장 하나 좀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네. 외부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르게 내부 들어오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. 피부적으로. 확 느껴지고요. 일단은 단층 주택이죠. 예, 단층. 예전 그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한 그런 상태고요. 방이 3개, 욕실 2개, 그 다음에 거실, 주방,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. 웬만한 전원주택 구조, 그런 구조로 다 갖춰져 있고요. 30평이 넘습니다. 실평수가. 약 한 35평 되는데, 꼭 세컨하우스 아니더라도 실 거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용문 면소재지까지 뭐 차량으로 한 10분, 10분 내외 거리니까요. 실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이들 키우기에도 정서적으로 굉장히,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전세가 가능하니까 전세로 일단 살아보시고 뭐 매매를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. 네,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화전리에 소재하는 리모델링이 정말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농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렸고요. 뭐라 그래야 되죠? 옛날 느낌 그대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부는 좀 현대식으로 다 공사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요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. 좀 저렴한 거의 뭐 폐가스러운 농가주택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, 예, 하고자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요런 상상을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. 예, 제가 항상 저도 뭐 요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 예, 딱 그 뭐라 그러죠? 상상 속에 있었던, 좀 계획을 하고 있었던 스타일로 제대로 좀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전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, 이제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매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, 현장 답사하실 때 미리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당일날 연락을 받으면 조금, 답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, 미리 좀 연락 주시면, 예,
최대한 답사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. 하늘이 지금 쏟아지려고 하는데 영상 촬영도 최근에 너무 못해가지고 좀 좋은 물건도 많이 있는데 좀 촬영을 좀 많이 못했네요. 예.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막바지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잘 다녀오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 또 백신 또 열심히 맞으시고 저도 어제 백신 2차 맞았습니다. 예. 아무렇지도 않네요. 2차는 1차는 엄청 힘들었는데 2차는 또 괜찮네요. 네, 아무튼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 또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